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제 오늘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주세요. 짱캠핑 카페에서 번개를 좀 때렸어요. 야, 근데 오늘 보면은 뒤에 보시죠. 이 장비 끝판왕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텐들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비나 이런 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비방하거나 이런 댓글들은 바로 차단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웬님 솔로 캠핑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을 오늘 텐드리는 안 할 거고 여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앞에는 파일드라이브 설치해 주신 거죠? 아, 예. 요거는 그냥 국내 제품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클래식 캠퍼에서 판매하는 이노타 브랜드라는 제품이에요. 이노타. 예, 네. 이노타 브랜드고 한창 원목 유행했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첫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짧게 세팅한 거고요. 네. 어차피 연장 선이 있어가지고 거의 190까지는 연장이 돼요. 아, 위로. 네. 크게 높게도. 네. 이노타가 제품이 네. 낮은 윈드스크린 제품이 있는데 지금은 네. 제가 눈이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세팅하느라고 이렇게 파일드라이브만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것도 같은 이노타 제품이. 아. 요거는 그냥 그레이 컨셉 잡는다고 그냥 베어본즈. 베어본즈로. 네. 이렇게. 오늘 세팅이 이제 컨셉이 그레이 컨셉이신 거죠? 네, 아직은 좀 더 채우는 중입니다. 이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헬리눅스의 터널 텐트 네이버 우드 콜라보 제품인데 다른 것도 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오리지널 제가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퓨츄라랑 콜라보한 제품 재작년 모델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 모델 네이버 우드 제가 요 콜라보를 지금 사용 중입니다. 터널 텐트가 세 동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터널을 세 개를 연결하신대요. 그 모습도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니스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에 랜턴이 뭐예요, 혹시? 아, 랜턴은 네. 골제로인데 요게 네. 저 아르비라는 일본. 네. 근데 지금은 뭐 구하기는 이제 쉬운 건데 네. 요게 이제 커버를 씌워 가지고 이제 색상을 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퍼플 색상이라 네. 이제 약간 잠깐 끼시면은 이렇게 와. 밤에 보면은 좀 이뻐요. 와. 그리고 요게. 안에 네이버 후드는 따로 아 요거는 약간 네. 저기 제가 그냥 테이프만 그냥. 테이프로 하신 거고 네. 개인적으로. 오. 밤에 보면 진짜 예쁘겠네요. 네, 요게 화이트, 아. 코로니스타 화이트 제품이다 보니까요. 네. 확산이 좀 좋아가지고, 요게 화이트 색상이라도 이게 붉게 좀 나타나는 게 좀 이뻐 보여요. 이거 위에 이거는 뭐예요? 아, 요것도 이제 작년에 나온 코로니스타. 네. 요게 이제 제품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지금 눈이 와서 빛을 받으면은, 요게 네. 무지개색으로 요게 좀 비쳐요. 아, 프리즘 같이.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데코죠? 네, 네. 아. 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너무 이뻐요, 지금. 요게 좀 바람이 불면 이렇게 좀 돌아가기도 하고요. 지금 원래 지금 하루 때도 이렇게 세팅 앞에다 해놓으셨다가 지금 비가 와요. 아니나 다를까 다 역시 비가 와가지고 안에다 저렇게 두셨는데 하루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루 때 최근에 핫한 그 하루 때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요거는 저기 산조쿠 무텐이라고 그래서 그 일본 좀 브랜드긴 한데 기존에 있는 산조쿠에서 나오는 로단 제품을 디바이스 웍스에서 콜라보한 대반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낸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다 똑같고 요제 문양이 이제 디바이스 웍스에 이제 자기네들 고유 문양을 이제 이렇게 파서 디바이스 웍스랑 산조쿠랑 콜라보한 네. 제품인데 디바이스 웍스에서 출시를 한 그 네, 제품이라는 맞아요. 말씀이죠. 그래서 요것만 대반이라고 이제 제품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조쿠에서 나온 제품명이랑 그 디바이스 웍스에서 나온 제품이랑은 이름이 다르고 네. 문양이 다른 네. 아, 그런 제품이다. 네. 아, 콜라보를 하면은 조금 더 금액이 더 나가는 거죠? 네, 네. 기존 제품이랑 한 3배 정도 좀 차이. 3배요? 네. 이게 원래는 이게 추첨 방식으로 판매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아, 네, 네. 이제 시기가 끝나서 네. 이제 좀 구하기도 이제 좀 편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내 가격으로는 한 150 후반대, 중후반대. 후반대, 중후반대. 네, 아. 보시면은, 문양이 약간 이렇게 절반,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요 위에, 네.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조쿠에서 네. 나오는, 여기 네. 네. 따로 이제 조리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일단은 그냥 하루대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거 따로 구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원으로도 사용하시는 분, 그렇게 네 맞아요. 저도 그쵸? 이거 말고도 네.
로단 브릭이 하나가 있어요. 오, 아 브릭도 있으시고. 네, 이게 합칠 수가 있어요. 요걸로 네. 떼서 네. 분리를 해서 네. 요걸 합치면 딱 두 배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솔캠이다 보니까 그렇죠. 요 하나면 뭐 네. 충분하시죠. 근데 요게 또 부피가 네. 원체 좀 네. 거의 A4 용지 사이즈밖에 네. 안 되다 보니까 네. 보면은 요 사이즈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즈로 요 하나 사이즈로 수납이 되는 거잖아요. 요 사이즈의 네. 두께가 좀 두꺼워진다고 하시네요. 네. 두께만 네. 이 정도로 두꺼워지고 이렇게 접어서 네.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수납이 되더라고요. 네.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지 몰랐어요. 수납이 진짜 좋더라고. 아래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요거는 원래는 풀 옵션으로 맞추게 되면은 네. 원래는 산조콘 부텐에서 나오는 아이언 테이블이 있어요. 아, 그거랑 네. 같이 사용을 해주는 게 세트. 원래 세트로 나오는 거는 산조콘에서 나오는 아이언 테이블이랑 같이 네. 하는 거다. 네. 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요거는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로. 네. 아. 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네. 생긴 건 똑같이네. 저쪽에 굉장히 유니크한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테이블인 거죠? 네, 키노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 지금 문양이 굉장히 예쁘고 이게 지금 아크릴인가요? 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진? 네. 예, 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크릴 성분이긴 한데요. 네. 플라스틱이나 아크릴을 녹여가지고 네. 이제 원목이랑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빛반사가 되니까 이쁘게 네. 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쏴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이게 원래 있는 제품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네. 키노라는 이제 일본 브랜드긴 한데요. 네. 일본 브랜드를 좋아해서 사는 건 아니고 죄송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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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좀 이쁘다 보니까 네. 네. 진짜 예쁘네요. 요거 그 지금 조명은 골제로인 건가요? 네, 골제로고 네. 요것도 이제 키노 쉐이드랑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따로 요것도 별도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쉐이드 말고 여기도 이렇게 네, 꽂는, 맞아요. 꽂아서 쓰는 요것도 거로. 따로 판매, 요것도 따로, 요것도 별도 이렇게. 네. 야, 다 별매로. 네, 요게 아니더라도 야, 네. 나중에 요거를 여러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요렇게 네. 해주셔도 돼요. 오, 야, 요것도. 네. 야, 요것도. 이러면 이제 평탄화가 되니까. 네, 네. 네. 집에서 그냥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 이게 솔직히 그렇지. 캠핑용보다는 네. 인테리어용. 아~ 집.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요거는 금액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금액대가 요게 이제 제품이 거의, 이건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네. 100. 아, 네, 100만원 이상. 네. 네. 100만원 이상. 네. 진짜 이쁜데 너무 비싸서. 요거는 여러 콜라보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 편차가 좀 심해요. 아, 일본에서도 그래요? 여러 콜라보가 있어서 아. 뭐 주황색 있고 뭐 청록색 있고 거기에 이제 가격이 상한가가 좀 커요. 요거는 이제 기본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그럼 콜라보 한 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몇 배가 더 뛰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같은 이름이 붙으니까 확실히 이름이 두 개 붙으면은 가격이 두 배겠죠. 아 그렇구나. 이야. 위에 지금 이렇게 조명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조명들은 또 골재로 다 들어있네요? 네네네. 아, 어느 호환이나 되는 쉐이드니까 네. 뭐 골재로에 대한 비슷한 제품들은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거 쉐이드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요거는 이노브 마운틴이라고 산월이라는 네. 그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시는 분이나 SNS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분이 이제 직접 접어서 네. 주문 제작식으로 받는 건데요. 이게 네. 이제 종이 접기 방식이라서 따로 뭐 특허라는 부분은 없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출시된 건 일본에서 소록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거기서 요런 각식으로 만드는 요런 코론시타 외에 소록스에서는 요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제가 이제 소록스보다는 제가 산월에서 이 산월 제품을 좋아하는 게 네. 문양이 한국적인 문양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서 주문을 받아줘요. 네. 이제 각 한정판식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보니까 약간 진짜 약간 한국스러운 색상 네 맞아요. 색감이 좀 그렇네요 진짜. 네 맞아요. 여러 제품이 있어요 거의 네. 지금 현재는 거의 한 20여 종 출시가 됐고 네. 예, 그분이 거의 레트로 캠핑 매니아시구나 제가 DM으로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고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이 접기 방식이나 이런 원단 거의 한복 같은 그런 한복 장인 느낌으로?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요 제품보다도 처음에 출시할 때 1주년 기념판
있어요. 네. 캠퍼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1주년 여미다 제품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 한복 디자이너분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 나중에 여미다 제품 쉐이드를 검색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미다. 여미다? 그러니까 요런 지금 브랜드 제품도 다 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도 제가 요건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자기 한국적인 브랜드 이름을 다 붙여요. 그래서 그 날짜에 월마다 한 개씩 출시를 해요. 이거 줄은 뭐예요? 이 줄은 말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이게 줄을 당겨줘서 이 방식으로 이렇게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당겨가지고 이게 펼치거나 네, 이렇게 이제 펼쳐서 아. 이렇게. 예. 아직 저도 캠맨이라 오히려 고수분들이 더 많아서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아, 겸손까지 갚으셨습니다. 요거는 아까 밖에 있는 거 그거랑 저 코로니스타랑 예, 요거는 네. 이제 코로니스타 초창기 제품의 오만이라고 네. 오만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디자인 중에 오만이라는 제품인데 요렇게 이제 주황색 띠를 들고 흰색 띠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황색으로 네. 이렇게 하고 요것도 제가 아르비 제품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불빛을 했는데 네. 요런 식으로 오, 이쁘다. 지금도 이쁘네요. 예, 요것도 오. 이제 화이트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오, 요거는 이제 주황색에 맞춰서 주황색으로 하신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맞춰서 이게 이제 흰색이 이제 주황이 확산이 좀 되기 때문에 깔맞춤 기가 막히네요. 야. 저것도 한번 불 한번 켜주실래요? 요거는 켜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요거 색상 맞춘 거죠? 요거는 그냥 제가 네이탈 디자인 그냥 네. ST 제품으로 해가지고 데코로 이렇게 스티커로 붙인 겁니다. 아. 네. 근데 크게 뭐 보이지는 않는데 네. 좀 특이한 제품이긴 한데요. 네. 요것도 저기 문원도 마운틴 그 산월님이 네. 좀 제작을 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주년 여미다 제품이 그 1주년 기념판이고요. 한정판이고요. 네. 요거는 금강송이라 그래가지고 2주년 기념판이에요. 한정판. 오. 요거는 같은 디자인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금강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나무 네. 우리나라 고유 문양을 넣었고요. 근데 이게 다 디자인도 엑스팩 제품이에요. 네. XPM은 아시다시피 방수, 보안, 질김 뭐 이런 아웃도어 용품이 다 되는 거라서 원단이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산월님이 되게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2주년 기념판이다 보니까 따로 여기 이제 옥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 옥이 들어 있구나 이게. 예. 와, 옥이래요 여러분. 옥아 정말인가? 자, 그리고 올해 3주년 네. 기념판이 나와가지고요. 두 제품이 나왔거든요. 네. 나중에 저기 검색하시면은 그것도 제가 또 이제 구매, 네. 아, 구매 예정. 아, 지금 세팅을, 테이블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이쪽에, 여기는 아예 골재로를 이렇게 세워놓는 이런 스탠드? 네, 골재로 스탠드. 예, 네, 따로 제작을 한 거고, 이것도 일본 브랜드긴 한데요. 바차리스라고, 네. 제가 요거는 일본에서 따로 이제 주문 제작식으로 여기도 받아요. 근데 요런 골재로 디자인 스타일은 스탠드 스타일은 많이 있는데 네. 요거는 여기 평범하지만 요게 이제 황동을 이렇게 꼬아서 제작을 했거든요. 네. 요 디자인이 이뻐서 요건 주문했고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바차리스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좀 찍혀있죠. 바차리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요거는 이제 키노 쉐이드. 저거랑은 좀 틀린 게 저거는 스트라이프라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건 스트라이프라는 브랜드 저기 제품이고요. 네. 요거는 온오프라는 이제 브랜드 이제 제품인데 이게 네. 디자인이 좀 틀려요. 아까하고 좀 틀리죠. 네, 스트라이프가 네, 안 들어갔고 네. 요게 이제 레진이 요쪽에 달려 있고 요게 이제 일반 브랜드고 요거는 이제 한정판. 색깔이 요게 이제 한정판 이렇게 특이하네. 색상이 좀 틀려요. 와, 특이하다. 이거. 네. 이것도 이쁘지만 요것도 굉장히 특이해서 이쁘네요. 예, 네, 요게 제가 불을 좀 피면은 이게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초록빛이 이야 진짜 이쁘다. 이거 팔면 진짜 이쁘겠다. 와, 키노가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참 좀 유행을 시기는 했었는데 제가 뭐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네요 그냥. 야, 와 진짜 이뻐요 여러분. 이거는 요거랑 세트는 아니고 따로따로 사신 거죠? 요게 다 별도예요. 요게 스탠드 요게 별도 네. 요 쉐이드가 별도 요 골재로 커버도 별도 아, 다 별도로. 하나씩 다 별도예요. 근데 별도인데 이렇게 뭐 세트로 원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색상을 조합을 하신 거예요? 요게 원래는 세트긴 한데 네. 이상하게 이제 요거 가격적으로 들어가면 요걸 따로 팔고 요걸 따로 팔더라고요. 아 원래 세트로 제작은 네. 되어 있지만 네. 사는 거는 근데 구매는, 그래서 네. 한정판 구매하시는 분이 요거는 구하고 요거는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네. 그래서 아예 뭐 구매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구하기 쉽습니다. 급액대는 이건 좀 나온 지가 된 거라 이제 출시를 안 하는 요거는 출시를 하는데 요건 출시를 안 하고요.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다 해서 요게 세트로 해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중후반 할 것 같아요. 제가 가격대는 애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되고 예 아. 요거는 제가 당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 후반까지 아. 올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시에라 컵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네. 디바이스웍스에서 네. 이게 작년에 이제 새 브랜드로 나온 건데 보시면은 요게 리드라는 접시나 아니면은 뭐 뚜껑으로 쓰셔도 되고 보면 제품이 같아요 이렇게 예. 문양이 예. 요게 세 가지 문양으로 나왔거든요. 예. 요게 이렇게 있고 아, 그리고 그러네 문양이 좀 다르구나. 예, 요거는 예.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세 가지 리드가 이렇게 있어서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가 예. 요것도 키노 제품이에요. 네. 요것도 이제 리드나 아니면은 이제 접시나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플레이팅 접시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플레이팅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게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요거를 안 가지고 댕기고 네. 이렇게 핏고 뚜껑을 닫고 우와 밤에 이제 불이 우와 그렇구나 이야 지금 방금 전에 랜턴 키면서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게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와 이 안에 들어있는 랜턴은 뭐예요? 요거는 기존에 MFO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골제로 나오기 전에 원래 이게 한창 유행했던 건데 예. 근데 요게 좀 요게 쉐이드를 제가 요거를 따로 요거 커버를 씌워가지고 좀 특이한 것 같은 건데 요게 이제 가죽이에요. 예. 요게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저기 보시면은 검은색 두 개 그리고 갈색 두 개 이렇게 아. 주문 제작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제 러프네이처라고 네. 러프네이처라고 이제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한창 제가 그때 러프네이처 그 사장님하고 그때 요 부분이 제작을 되게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뭐 유행은 좀 지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뻐서 어 이쁜데요? 네. 못 봤던 것 같아요. 희소성이 좀 있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대부분 골제로 아니면은 뭐 룸에나 뭐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전 요게 이제 확상등이 네. 전체적으로 밝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밑으로 쏴주는 게 아니고 통으로 밝아주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요게 좀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예, 그러네. 이거 스노우피크에서 예, 아이스톱? 예, 요거는 이런 식으로. 어, 얼음. 요거는 이제 포인트로. 네. 예, 포인트, 스노우피크에서 구매를 하면 포인트 적립이 되거든요. 네. 그게 산지가 좀 내 15만 점인가 16만 점인가 아마 살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포인트로만. 포인트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포인트로만.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구나, 되게. 네. 포인트 쌓는 의미가. 네. 아. 이 IGT 테이블은 어디 거예요? 요거는 저기 일본 브랜드로 저기 심크래프트라 그래가지고요. 예. 네. 예, 요것도 따로 이제 추첨 통해서. 아 이것도 추첨으로 사신 거예요? 네 추첨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이제 항상 그때는 2-3년 전은 항상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네. 추첨으로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 추첨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구하기는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하기 쉽다고 하시지만 안 쉬울 것 같긴 한데 심크래프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일 드라이브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네. 알데바는 엣지라 그래가지고요. 네. 기존에 쓴 사람들은 다 쓰실 거예요. 이건 가격은 뭐 저렴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요것만 이제 따로 이제 스탠드만 하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글로우 테이블이라 그래서 네. 이제 카즈모토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요것만 이렇게 따로 결착이 돼서 요게 불이 나와요. 아크릴. 자체로요? 예, 조명이 나와요. 오, 지금의 요건 조명이 조금 약해서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켜드려 보긴 할까요? 요거를 요렇게 켜면은 요 불이 색상이 7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바꾸게 이렇게 일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예. 와, 이거 진짜 예쁘겠다 밤에 이따 밤에는 제가 다 찍어서 예, 영상에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위에 올려 있었던 건데 아 요거는 기존에 다들 스노우피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사케 이제 병하고 아. 요거는 사케 잔. 근데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기존에 있는 판매 모델이 아니고요. 네. 요거는 폴리시 모델이라 그래서 네. 로얄 커스트모
저기 로얄 이제 회원 등급이 높은 사람들의 한해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아, 이거는 국내에서 한정, 사신 거고요.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아, 지금은 이제 구할 수 없고요. 그냥 아이고. 기본 사케는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네. 이제 폴리시라 그래서 네. 반짝반짝 이제 티탄인데 이제 폴리싱 처리를 한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티탄인데 반짝반짝 하는 거. 그래서 폴리싱이라 그러고. 예, 네, 아. 그래서 반짝반짝 가볍고 아. 근데 여기에 이제 어, 진짜 가볍다. 어. 거기에 이제 5,000원짜리 사케도 넣어도 비싸지는. 아, 그렇죠. 아, 5,000원짜리 사케가 5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 비싸지는. 아, 그런 네. 효과가 있겠네요, 진짜. 와. 진짜 지금 볼게요. 제가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벗겨지고 해가지고,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좀 그랬네. 자, 요렇게 살짝 돌아보면, 여기에 이 테이블이 또 고급진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요 테이블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일본 브랜드긴 한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일본 브랜드만 소개해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테이블 내리는 이유가 네. 이게 이제 데퍼 펀치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원목 브랜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원목이랑 우레탄 코팅이랑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양을 고유에 넣고고 요거 원판 따로 테이블은 여기 높이가 따로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원체 무늬가 이뻐서 네. 좀 고유의 이제 자기네들의 이 브랜드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네. 거리가 있죠. 어, 예. 네. 이렇게 이제 좀 그냥 이렇게 걸어두는 인테리어로 사용하라 아. 이제 자부심을 내는 거죠. 이야. 이제 여기에도 여러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요. 와, 네. 뒤에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야, 이런 식으로 걸어서 사용도 가능하게 그만큼 문양이 이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네. 제품이 거의 인테리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지금 다리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꽂아서 구경, 요 해당되는 구경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본 제품들이 대부분 네. 뭐 38 익스플로 테이블이라든가 여러 테이블이 있어요. 네. 뭐 고수님들은 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 구경이 호환이 되는 볼트 사이즈라서 어디든 다른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일본 제품들이 원 액션 방식보다는 거의 볼트 방식이 많아요. 네. 손은 많이 가는 편이지만 뭐 수납은 훨씬 더 좋은 거 그게 아니냐? 저도 뭐 지식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부분을 차고 테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게러지 네, 테이블을 게러지. 왜냐면은 일본도 미국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은 말대로 게러지가 있잖아요, 차고가. 네. 거기서 이제 대부분 차를 고치고 가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유행을 이제 게러지 테이블, 차고 테이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소규모 예. 자기가 소량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자기만의 소유를 하는 아. 목적으로 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설이지만 그런 네. 식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요 테이블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 요것도 제가 좀 산 지가 좀 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원판 따로 요게 요 지금 스탠드 따로 다 판매를 해서요. 네. 요것도 한 100만 원 좀 안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올려두시는 이 제품은 뭔가요? 아, 이 제품은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스노우피크에 아마 재작년 이맘때쯤 나온 사칸이라는 에탄올 난로예요. 뭐 버너로도 쓸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어우, 산발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너로도 쓸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버너로 이런 식으로 올려 쓸 수도 있고. 근데 특히 에탄올은 주의할 게 그을음이나 이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불멍용으로만 실내 불멍용으로 아, 실내 불멍용으로 네, 이게 산소가 급격하게 안 맞으면은 그을음이 생겨요. 아,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네. 버너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너를 넣고 지금은 에탄올이라는 게 네. 뚜껑 열어놓거나 막아놓으면 금방 날아가는 게 에탄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긴 했는데 지금 비워놨는데 나중에 네, 네. 여기다 붓고 라이터나 토치로 불을 붙여서 그 상태로 불을 붙인 다음에 닫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요거는 지금은 제가 만약에 소량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날아가니까 막아놓으라는 거고요. 네. 지금은 없는데 요거를 열어놓고 여기다가 여기다 불로 제가 붓는 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뭐 다들 사용을 하셨는데 요건 제가 에탄올 담아온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꽤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좀 특이하게 이중용소 반식이라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와중에 또 이중경계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여기 구멍이 아, 따로 있잖아요. 예. 여기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가요. 어 여기만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요. 네. 그럼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꽉 채운다고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끼고 요거를 이렇게 덮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바람구멍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 불색이. 예, 예.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라이터 붙이면 되는데 지금은 네. 이 에탄올이 단점인 게 네. 진짜 나실 때는 이게 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몰라요. 아,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에탄올이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불이 티가 안 날 뿐더러 네. 이게 조금만 에탄올이 흘려 있으면 금방 번져 버려요. 아, 아, 예. 네. 불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이. 네, 그래서 위험. 아마 검색을 하다 보면 에탄올 난로는 꽤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일산화탄소 이런 중독 문제가 아니고 네네. 이 화기류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낮에 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디 묻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불이 잘 번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 이런 낮에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지금 불 붙이면 불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네네. 거의 주의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물티슈 커버인가요, 이거는? 네, 물티슈 커버인데 제가 네. 이거는 이제 헬리녹스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안에는 헬리녹스 물티슈가 들어 있는데 그 스티커만 제가 붙여 놓은 거예요. 아. 예. 이것도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이것도 네. 제가 뭐 브랜드를 추천하라고 하면 추천은 안 하겠지만 이게 기존에 제가 에이프릴 먼데이라고 네. 예. 여러 색상이나 종류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색상에 맞출 수 있는 커버라서 요게 이제 물티슈랑 이제 키친타올 제이코우드라고 우리나라 이제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네. 예. 테이블이나 원목 만드는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제이코우드 에이프릴 번데이 요렇게인가 보다. 네 맞아요. 아. 저 이쪽에 스노우피크 버너인가요 이거? 아 예 플랫 버너고요. 네. 색상을 맞추다 보니까 네. 따로 이제 주문 제작 핵을 해가지고 이제 블랙으로 제가 맞춘 거고 어. 오덕도 따로 이제 주문 제작으로 해서 이것도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오덕이랑 여기 오덕이랑 같은 제품이에요. 아 요거랑 그리고 요 플레이트도 같은 제품이고요. 아 요것도 요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서 네. 여기 제품을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멋있네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어디 브랜드예요 이거? 이게 어나더 캠퍼였나? 어. 아마 저기 카페에서 제가 주문했는데 여기 스파이더 오덕 한창 유행했었어요. 한 네. 2년 전에 네. 스파이더 오덕이랑 이제 정한 가시 오덕이라고 이게 주철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미끄러지는 방지보다도 이제 열 유지가 되니까 그게 좀 좋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강판인가요? 아, 그거 저기 냄비 받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냄비 받침대고요. 네. 여기 이렇게 이것도 이제 블랙으로 그때 한정판 주문 제작을 우리나라에서 받았었거든요. 네.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이제 블랙, 실버도 판매를 하고요. 요 안에가 실버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서 그런지. 은색인 줄 알았어요. 네, 요게 자체적으로 은색 제품이 있는데 요건 이제 블랙 그러네요. 이제 본체 도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반짝반짝해서 여기 이렇게 놨더니 좀 은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블랙입니다. 블랙. 네. 한창 일본 브랜드의 원다웃이라고 받침대가 한창 유행해서 네. 근데 그 브랜드하고는 조금 가격 대비 좀 허접한 느낌이 들어서 요것도 가격대가 좀 우리나라에 높긴 한데 네. 확실히 좀 튼튼하고 요게 가운데 홀들이 다 파져 있어서 네. 밑에 있는 뜨거움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게 나무 받침대에라도 세워놔도 눌림이 없어요. 요거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하는데요? 이게 제가 네. 7만 원대 이것도 그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헬리녹스 네. 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코스터라 그래가지고 네. 요건 야광 제품이고 제가 저 옆에 보시면 그레이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야광 호스터이기도 하고 말대로 뜨거운 거 냇빔 받침대 써도 되고. 호스터라는 게 뭐예요? 호스터라는 게 이제 말대로 컵 받침대를 코스터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잘 안 써. 네, 저 부분도 저것도 코스터거든요. 이것도요? 네. 이거요? 예. 네. 아 진짜요? 네. 대부분 요거는 이제
뭐 위스키나 이제 칵테일 잔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사가라스 웍스라고 네 가지 색상이 나와요. 월넛 뭐 이런 식으로 밝은색, 검정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인데 저는 이게 밝은색으로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운 좋게 어떻게 좀 구하게 됐어요. 야 이거는 그럼 구하기가 되게 어렵나 보네요. 요거는. 예, 요것도 이제 추첨이나 이제 방식으로 하고 요것도 똑같아요. 방식이 이게 밤에 보면은 술잔을 네. 올리면 이쁘거든요. 이것도 불 들어오는 거. 요렇게 해서 밤에 보면은 유리잔 같은 거에서 올리면은 반사가 돼요. 오. 밤에 봐야 좀 나중에 오, 하이볼이나 예. 칵테일 잔 타면은. 이게 MG 스타일인데 약간. 그러니까 바. 네. 이거는 인센스 홀더인가요? 네, 이건 인센스 홀더긴 한데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네이버 우드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네. 따로 네이버 우드 문양을 넣어서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아, 주문 제작 하신 거예요? 이것도?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꽂아서 네. 크기에 따라 꽂아가지고 왜냐면 요게 좀 제가 좀 좋아했던 게 가격도 네. 다 비싼 거 쓰는 건 아니고 다 가격대가 또 저렴한 것도 있어서 네.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라 요게 인센스 같은 게 또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은 이제 덮개가 있어서 날리지가 않더라고요. 비우기도 편하고 나무 원목은 아니고 약간 네. 좀 합판 손해지긴 한데 네, 레이어 코팅을 네, 레이어 코팅을 입히니까 타진 않아요. 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아, 요 제품은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아, 그렇게 올려놓는구나. 이게 일본 사케잔이에요. 아, 그 넘치게 해가지고 아시죠? 먹고. 예, 예. 원래는 아, 일본 요거는 원래 주량만큼에 따라 마시는 거고 네. 요 양 많은 부분은 어디 보면 아실 거예요. 요만한 긴 사케잔이 있어요. 에이. 거기에 가득 따라 마시고 그 잔을 마시고 아시죠? 네. 그걸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아하. 근데 요거는 제가 제품이 이제 그 말대로 일본 사케잔이다 보니 일본 브랜드이긴 맞고요. 사케스이라는 제품이긴 한데 요게 아크릴이에요. 예. 근데 요게 이제 문양대로 이제 콜라보라는 제품이고 요건 아시모크래프트. 아시모크래프트 하는 제품이고 뭐 요 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콜라보라는 제품이고 저는 이제 여기 사케잔이 안 마시고 이뻐서 네. 요런 식으로 쉐이드로 사용을 해요. 안에 붙어서. 그리고 요것도 같은 제품이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이제 헬리녹스 도쿄. 네. 헬리녹스 도쿄 이제 개장하면 이게 이제 하면서 헬리녹스랑 콜라보한 제품. 요거는 요것도 같은 사케스이 브랜드이긴 한데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건 헬리녹스 콜라보, 요건 아시모 크래프트 콜라보.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제가 갖다 한번 켜주세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진짜 예쁘다. 밤에 보면 더 예쁘겠죠. 어우 아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야 진짜 예쁘다. 야 지금도 너무 예쁘다. 근데 저도 이게 구매하다 보니까 정확한 브랜드는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 잔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네. 기존에도 원래 다른 잔도 화이트랑 블랙 잔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타프트 타프라고 요거는 빔즈라고 콜라보 색상이라서 요건 한정판이라서 요건 오렌지고요. 네.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타프트 타프에서 이제 일본 카페 브랜드가 있어요. 네. 거기도 이렇게 브랜드를 살려서 여러 가지 콜라보로 접목시켜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타프트 타프 빔즈 콜라보에 대한 요건 유리잔이고 기존에 블랙이랑 화이트 잔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짬비님이 아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렸어.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콜라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같은 이제 스피커예요. 요게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트랜스퍼렌트라고 트랜스퍼렌트인가? 아무튼 요 부분에 스피커 부가 있어요. 진공관을 좀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요게 여기 스피커에 유리관에 요 똑같은 브랜드가 있는 요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타프트 타프 문양을 넣은 거예요. 아, 유리에다가. 그래서 콜라보를 그렇게. 네, 그래서 가격은 이제 두 배가 더 비싸. 아, 또 이제 이름이 네. 들어가니 두 배. 이름이 특이하게 일본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개 붙으면 두 배, 세 개 붙으면 세 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좀 붙는. 그럼 요거는 그, 지금은 요것도 추천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예. 거의 제가 구했을 때는 한 50 중후반 때 구했던 것 같아요. 후반. 어, 조명도 되는구나. 네, 여기 이렇게 켜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선셋이라서 석양 분위기를 하는 거라서 불이 아.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와. 요거에 요 브랜드 실제로 실 브랜드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근데 음질보다는 네. 요 이제 디자인 분위기 아 예, 디자인. 요 부분을 아. 이거는 또 뭔가 레고인가요? 아 요거 요거는 그냥 매니아층들도 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골제로 쉐이드고요. 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마음에서 처음에 요즘 뭐 핫하다는 이제 저기 미라캠 쉐이드거든요. 네. 요건 제가 초창기에 좀 구해놨던 건데 요게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요것도 좀 일본 브랜드이긴 한데요. 지오메트리카라고 해서 요거에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 요게 따로 수제작으로 이렇게 밧줄로 묶은 거예요. 요게 좀 인기는 없는데 좀 이쁘더라고요. 화이트랑 블랙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우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기도 하고 요게 좀 블랙 컨셉에 좀 맞아서 이쁘다 이거 좀 했어요. 안에가 이렇게 XX 이렇게 네. 또 있으니까 그게 또 분위기가 또 확 사네요 이거. 랜턴 쉐이드 끝판왕이신 것 같은데. 아, 요거는 그래도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얼마 정도 하는데? 16, 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냥 일단 골제로보다는 훨씬 다. 아, 네. 아 기존 쉐이드보다는 네. 제가 그 죄송합니다. 그 기존 네. 쉐이드보다는 좀 싸다는 느낌을 그렇죠, 한 거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아까 기존 거 소개드린 게 좀 비싸다 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이쪽 밑에. 이 대는 어디 거예요? 아, 요거는 아마 다들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기존에 짬비님도 아마 소개시켰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고카포에서 봤어요. 500웍스에서 네. 디바이스웍스랑 콜라보 한 건데 나온 지 좀 한참 됐고 좀 유행은 지나긴 했는데 저는 사용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웍스랑 500웍스웍스랑 해서 스탠드랑 이렇게 좀 거리를 한 거고요. 어. 아, 이게 뭐 유행이 지난 거예요, 이게? 캠퍼 분들도 이제 실 캠퍼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꾸밈을 좋아하는 캠퍼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유행이 각각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도 색상이 뭐 작년에 블랙 유행했고 재작년에 아이보리 유행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핑크 유행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유행한다 그래서 버리진 않고요. 네. 팔거나 하진 않고 저는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라도 굉장히 좀 디자인 쪽으로 좀 너무 예쁜 아 그것도 네. 저기 네이탈 디자인 일본에서 이제 뭐 나탈 디자인이라고 그러고 네이탈 네.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해피 시에라라 그래서 이게 세 개로 이렇게 해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크기가 되게 네, 네. 근데 요거는 내가 봐도 좀 이게 폴리싱 처리된 반짝반짝한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제가 많이 걸어놔서 이제 지금 네. 처음에 구매했을 때 엄청 반짝거렸어요. 폴리싱이 처리가 돼서 네. 근데 지금 좀 해서 이렇게 누래지긴 했는데 DP용. DP용이죠. 사용 안 하시죠, 이거?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쁘게. 사용하면 바로 기스 납니다. 아. 꾸미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또 시에라 사용하시고 밑에도 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사용하시는 예,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요거 제가 작년에 65년 스노우피크 한정판으로 구매했던 미니 시에라예요. 요거는 이제 소주잔으로 소주잔 주량이 좀 괜찮으신 분들 소주잔 많이 치고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크긴 하네요. 네. 간장 종지로 많이 써요. 칼은 또 이제 손잡이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요거는 기존에 했던 그 제품 아마 넘버 나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품 오피넷 네 오피넷 제품이고요. 오피넷 제품을 구매해서 따로 아시모크래프트를 콜라보한 네. 제품이에요. 요것도 좀 나온 지가 좀 출시가 됐고 저보다 뭐 고단속 캠퍼들은 거의 졸업했다고 본다는 칼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게 좀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요것만 따로 파는데 이게 이제 칼보다 이게 좀 더 비싸다는 칼보다 되게 더 비싸고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하는 튜닝 프로그램이고 튜닝 품목인데 아 엄청 빡셉니다. 요거를 따로 구매를 해서 개인이 튜닝을 기존에 했던 오피넬에 있는 그거를 이제 떼내고 요거를 이제 끼우는 방식인데 이 칼이 원체 안전을 유의하다 보니까 네. 여기 안정장치가 있어요. 네. 아 이거 갈아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빡세다는지. 이거 하시는 힘들었어요. 애착에도 가시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요거를 이제 오일링이랑 자기가 사서 오일링이랑 처리를 하면은 갈수록 색상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때 같으면. 좀 약간 레트로하죠. 네. 여기 지금 네. 경광봉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소토 토치를 많이 쓰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스틱토버 2라 그래서 유니프레임. 기존에 네. 나오는 제품인데 아는 브랜드 나왔네요. 예, 근데 유니프레임 스틱토버 2인데 그걸 제가 이제 튜닝을 한 거예요. 이거 저 식당에서 많이 쓰는 그 1,000원짜리 그거 아닌가요? 아, 저기 지포 구울 지포 구울 때. 좋습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지포 바로 이렇게. 네, 육포도 살짝 구워 먹을 때 좋고요. 불이 원체 좀 세다 보니까. 불이 확실히 세긴 세네요. 예, 이건 화기류라서. 요거를 요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리면은 안정 장치가 장거를 요거. 이거를 애들 눌리지 않.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안전장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발리스틱스 써 있는데 네, 요거 손잡이가 좀 특이하거든요. 네. 원래는 요 제품이 다 따로따로고요. 원래 스틱토버라는 제품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이거 제가 튜닝을 한 거예요. 아. 요게 발리스틱스 제품 요 대를 또 따로 판매를 해서 튜닝을 했고 요것도 지금 튜닝을 한 상태예요. 아. 그리고 요것도 튜닝을 했고요. 네. 요것도 제가 좀 타프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요것도 따로 했는데 요렇게 하니까 좀 산으로 가더라고요 가격이. 아 요거 아시는 분들 요게 좀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원래 기존에 발리스틱스에서 네. 나오는 게 우레탄 제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풀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알루미늄 가공 방식이라서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 버튼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거고.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은 좀 뭐 세일가도 판매긴 하는데 제가 기존에 샀을 때는 요것만 요 손잡이만 18만원 후반대에 샀던 것 같아요. 18만 9천원인가 18만원대 요것만. 그 요거 따로 팔고 그리고 요것도 따로 제가 그냥 일본에서 직구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국내에서도 예. 이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요것도 판매를 하고요. 네이버에 다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만 18만원이니까 금액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다이소 1,000원인데 이 테이블은 어떻게 이거 스테인 마이 테이블인가요? 네 스테인 스마트 말대로 네. 기존에 쓰던 건데 요거는 이제 에디션 블랙 에디션 한정판. 그러니까 블랙이 이게 블랙 네.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거고요. 네, 뭐 기능은 똑같고 이제 블랙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쪽에는 이제 커피 용품들이 있는데 커피 용품은 스킵하겠습니다. 커피 용품 스킵하고 테이블이 되게 예뻐요. 아, 네. 이거는 기존에 밑에 거부터 설명해드리면요. 요게 이제 한창 유행했던 스케이트보드 테이블이라 그래서 보드 테이블 형식으로 많이 출시가 됐던 건데 요거는 아시모크래프트 데크 월럿 버전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 버전에 밑에는 발리스틱스 대 아, 요 스탠드는 요거는 별도랑 데크랑 따로 팔고 그리고 위에 거는 요것도 제가 타프트 그리고 요거는 삼자 콜라보예요. 요것도 타프트 우리나라 기어드랩이라고 편집샵이 있어요. 네. 지금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타프트 기어드랩 S우드 삼자 콜라보로 한 거라서 기존보다 또 아시다시피 콜라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스탠드 따로 그러니까 원래 세트기는 한 거죠? 세트는 아니에요. 아 세트가 아니에요? 아시모크래프트에서는 요거만 네. 판매를 해요. 요거만? 이 네. 상판만? 네. 상판이 요거까지 들어간 거죠? 네. 밑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따로 라웬님한테 DM을 보내세요. 팔로우를 하시고 텐드리 하면서 요거 봤던 거 같아요. 락필드 네이버후드 콜라보 제품이에요. 네이버드랑 락필드 여기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나무라고 착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다 플라스틱이에요. 재생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여기 보시면 리사이클 써 있잖아요. 네. 리사이클 플라스틱. 사람들이 이거 나무로 착각하는데 플라스틱인데 왜 비쌀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봤던 제품이라서 반갑네요. 이거는 뭐예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핫하다는 아이스 쿨러. 쿨러. 네, 오이스터 아이스 쿨러라고. 오이스터. 근데 노르웨이. 아니요, 노르웨이
그 저기 제품인데 아 여기 안에 제품 보여드려도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이게 풀 알루미늄이에요. 진공 방식으로. 여기다 와 진공이에요 여기 안에 풀. 와 여기 또 여기가 네. 여기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가요. 그 무게도 가볍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찌그러진 때문에 아~ 주의하라고 좀 하긴 한데 좀 가격이 좀 세서 아~ 와 이거 처음 봐요. 네. 와 보냉력 좋아요. 비싸니까 좀 좋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맞아요.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간부가세 포함하고 뭐 하면 한 90 후반 언저리 될 거예요. 네. 싸게 구하신 분들은 80 후반까지는 또 구하시더라고요. 이게 끈 방식이 있고요. 네. 여기 원래 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또 올리는 게 이게 결착이 돼요. 이게 이렇게 탈착이 돼서 요건 제가 끈으로 이렇게 색상이 이뻐서 한 거고요. 네. 또 따로 이렇게 또 결착이 되는 또 알루미늄 또 이게 바구니가 있어요. 또 이렇게 선 이렇게 드는 방식으로. 요거는 어깨에 매게끔. 예, 예. 이거를 탈착이 가능하니까 요 빼고 네, 볼트 방식으로 딱. 유럽에서 물건 넣은 거랍니다. 아, 이 브랜드도 처음 봤고 이제 이게 유명했던 게 옛날 저기 아시는 분들이 그 여기혁이 유튜버님 아, 예, 예. 그분이 이거 오이스터 쿨러로 소개시켜줬어요. 아 예. 예 거기에서 아마 좀 핫하다고. 이거는 그냥 가방이죠. 그것도 저기 저기 소프트 쿨러요. 소프트 쿨러. 네. 이것도 소프트 쿨러구나. 여기 일본 아노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레이 컨셉을 맞춘다고 해서 네네. 요거는 이제 술가방. 술가방. 아, 술가방으로 쓰시고. 아. 아니면 뭐 솔캠 간단하게 할 때는 가져가요. 아.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요렇게 열어서 네. 연장시켜도 이렇게 좀 부피를 좀 이쪽에 좀 아, 더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쁘게 사각형을 만들면 채우고. 채우고. 예, 네, 요게 또 이게 끈 방식이라 보냉형은 확실히 좋아요. 와. 근데 이게 좀 여닫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야. 아, 여기. 아, 저게 방식이 조금 힘들어요. 네. 이게 좀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쫙 당겨서 이런 식으로 딱 열어서.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요, 요거는 일본에서. 네, 아노바라는 네. 제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좀 디자인적으로 좀 좋아요. 여기도 콜라보를 많이 해요. 아노바가 여기가 콜라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타프트 타프를 좀 많이 하고요. 이거 제가 아는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기어 미션 나왔고요. 위에 무동력 펜은 어디 거예요? 남상웍스라고 가격 대비 남상웍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느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펜히터가 낫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감성이 다르니까요. 네. 감성이 다르니까. 네. 아,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이쁜 거죠. 뭐예요, 요거는? 아, 요거는 저기, 네이탈 디자인 알루미늄 박스 콜라보 한 건데요. 네. 일본 브랜드이긴 한데, 요게 좀 디자인적으로나 블랙 컨셉으로 마음에 들어서 요것도 한정판이거든요. 추첨 통해서 판매를 했던 거니까. 와. 이렇게 제가. 지금 짐을 다 꺼내놔서. 이야, 멋있다. 사람들이 알루미늄이 되게, 이러면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무겁나요?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들어보셔도 돼요. 오! 맞죠? 오, 안 무겁네.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 그러면은, 네. 일단은 뭐 철 들어가는 무겁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런 거는 가벼워요. 근데 오히려 가벼우면 이거 뭐 눌림이나 이렇게 뭐 처짐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요런 거를 두 세트를 사면은, 여기 보면 홈이 껴져요. 아, 네. 그 위에 스탠드. 네, 있는구나. 스탠드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SUV 차량 같은 거는 이렇게 3단. 3단.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사각형으로 된 트렁크는 이런 게 좀 수납력이 좋죠. 아. 오늘 저 야침은 어떤 거 쓰세요? 지금은 제가 요거 여러 야침이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푸츠라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푸츠라 저기 헬리녹스 요게 푸츠라랑 네이버도 콜라보 한 거고요. 저는 이 번개 마크랑 이 목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분들 사용이 돼서 네. 이제 좀 벗겨지긴 한데 네. 저는 이게 짱짱하고 좀 명칭이 뭐죠? 헬리녹스 요게 정확하게는 퓨츠라 네이보드 헬리녹스 네. 코트예요. 코트? 네. 그냥 코트예요. 네. 아 그렇게 세 개 콜라보된 그냥 3자 코트. 3자 콜라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퓨츠라 그리고 네이보드 헬리녹스. 네. 3명 붙이면 그때도 마찬가지. 3배? 3배. 가격도 3배. 네. 가격이 3배. 이상하게. 요거는 기존에 있던 네. 거는 저는 저기, 그 전기 매트를 사용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침낭이 좋으니까.
침낭보다도 네. 저는 이제 이런 자충 같은 거 밸류가 좀 높은 걸 좀 사용을 해요. 네, 허리가 네. 좀 제가 안 좋은 편이라 네, 네. 좀 허리가 좀 지탱을 해주고 하면은 냉기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뭐 굳이 혼자 쓰는데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깔아놓으면은 확실히 냉기는 안 올라와요. 너무 예쁘다 이거. 요거는 제가 이제 디바이스웍스에서 작년에 출시된 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제 야침 커버. 너무 예쁘고, 야 이거랑, 야. 예, 요것도 디바이스웍스에서 5050웍스랑 디바이스웍스에서 콜라보한 이제 언니백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라텍스. 야 라텍스. 메모리폼, 메모리폼. 예. 야 너무 너무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세팅한다고 제가 그거는 침낭은 안 깔아놨어요. 여기 세팅이 이뻐가지고 잘 때만 깔거든요. 저기 필드 오피스인가요? 아 요건 필드 오피스 큐브고요. 사람들이 반만한 사이즈만 봤었는데 저렇게 완전 정사각형 모양 크기는 처음 봤네요. 사용들이 조금 빈도가 적다 보니까 사용을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용도가 좀 높아서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수납을 이렇게 하고 거의 50m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천방식이라 뭐 이렇게 좀 팽창도 되고 뭐 쑤셔넣기도 편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오히려 저는 필드 오피스 M보다 큐브가 더 활용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이 반 사이즈가 필드 오피스 M이고 이거는 큐브고 다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거 테이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다리 연결해서 요거랑 연결해서 케이블 연장할 수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한 시간 나오겠는데? 한 시간은 나오겠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그냥 캠핑에 나와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식사를 하지 뭐 맛있는 걸 먹는 사람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이렇게 꾸미고 세팅하는 걸 즐기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싼 제품을 쓴다고 막 비방하거나 막 그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뭐 본인이 감당이 가능한 한에 이렇게 제품들 사고 세팅하는 거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소개를 오늘 시켜드렸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더 있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DM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뽐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만족으로 이렇게 SNS에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비공개로 해두세요. 혼자 이제 추억을 기록하시는 분이라가지고 그래서 DM을 보내실 때는 팔로우를 꼭 하셔야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진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팔로우 하시고 그러고 DM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하이엔드 끝판왕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짱캠핑은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빵!